오늘 회사 홈페이지에서 셀트리온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뉴스로도 나온 것 같은데, 저는 회사 홈페이지 또 IR을 통해서 나온 거, 그다음에 공시 자료를 좀더 신뢰를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 뉴스 한번 같이 볼게요.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 동물 시험 통해 남아공 변이 치료 효능 가능성 확인. 이 레키로나가 영국발 변이 효과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지금 동물 시험을 통해서 남아공 변이 치료 효능 가능성을 확인했다니까 빨리 수출 뉴스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남아공 변이 동물 시험에서 체내 바이러스 감소량, 야생형 바이러스 대비 특별한 차이 없다. 연구 결과 국약 쓸지, BBRC 제출, 인체 치료 용량 주입 시 실제 바이러스 감소 효과에 영향 없는 것으로 해석. 남아공 변이 치료 효능 가능성 큰 것으로 판단. 추가 시험 진행에 검증 예정. 이래서 오늘 좀 셀트리온이 반등을 하나요? 근데 뭐 오늘 시장 전체가 반등을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를 두시지 마시고, 우리는 셀트리온의 펀더멘탈, 그거에 집중하시면 될것 같아요. 2021년 4월 29일 셀트리온이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의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력 시험 결과에서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동물의 몸속에 레키로나를 주입해 바이러스 감소를 확인했고, 야생형 바이러스 대비 치료 효과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28일 미국의 생물화학 및 생물물리 연구 저널인 BBRC에 제출했다. 이렇게 나왔네요. 셀트리온은 레키로나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능을 보이는지 평가하기 위해 여러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항원 결합력 시험 및 세포 중화능 시험과 족제비의 일종인 패럿을 대상으로 한 동물 효능 평가를 진행해 왔다. 셀트리온은 이번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레키로나가 남아공 변이에 감염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데 충분한 치료 효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제 셀트리온은 수출 공시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셀트리온 주가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현재 27만 5천원. 최고가 27만 7천원까지 갔었네요. 오늘을 기점으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